선생님의 이 정보는 모두 우리 우주소녀 여러분들께 다 취약한 정보입니다. 근데 제가 누나를 알기로는 친구 진짜 세수부터 하는데? 세수부터 한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정답은 우주팀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나머지 문제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뽑기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을 맞춘 우주팀에서 뽑기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보나 언니가 뽑아주세요. 네, 아, 나왔습니다. 자, 이걸로.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한번. 처음 해보시는 거죠? 네. 네, 아, 더 눌러, 더 집어넣으세요. 눌러서. 저거 옛날에 주점에 있었는데. 그리고 세게 한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과연. 자, 보나님은 그럼 좀 문제는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설아씨의 말! 설아씨에 관한 TMI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설아님은 문제를 푸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어렵게 됐습니다. 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만약 내가 가수가 안 됐더라면 땡땡땡 땡땡땡이 됐을 것이다. 라면집 사장. 라면집 사장? 아, 평소에 라면을 안 좋아합니까? 네. 엄청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네. 햄버거 사장. 아, 뭐, 아 어디, 연정. 아, 평소에 어디 사장이 계시나봐요. 네, 연정. 고양이. 고양이. 그걸 뭐라고 말하죠? 집사. 아니, 아니, 그게 진짜 직원으로. 고양이. 어, 고양이 카페 사장님. 고양이 카페 사장님? 이 여덟 글자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아, 본인도 몰라요? 자. 우주 카페 사장님 아니야? 아, 본인도 본인의 몇 글자예요? 눈을 띄고 지금 약간 웃음을 보고 있습니다. 몇 글자? 네, 이쪽부터 갈게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빵집 사장님. 빵집 사장님 땡입니다. 여기다 엄청 이렇게 누다. 저기 그 땡땡땡땡 이예요? 가 아니면 꼭 인가요? 아, 이거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 갑니다, 가. 가.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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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얻었어요? 네. 정답은? 스타십 사장. 스타십 사장. 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직업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직업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 여름 알고 있어요? 우주. 아, 여기 나오는 거 좀 몰랐어. 우주 사람. 돈 많은 사람? 괜찮습니다. 문제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주! 저도 괜찮아요. 우주! 우주! 돈 많은 샤키! 아닙니다! 아, 제가 힌트 하나 줘도 될까요? 아, 힌트, 본인 직접. 그니까, 무슨 백수인데, 뭐 돈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됐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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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부터 하겠어. 아, 마음이 급해, 다들. 속도기 지금. 다들 너무 급합니다. 자, 갈까? 정답. 모른다. 행복한 백수. 아, 제 이름 들었다. 틀렸습니다. 역시. 힙스러운 백수. 힙스러운 백수. 아, 여섯 글자죠? 오케이. 네, 다섯 글자로 말씀드렸는데요. 아니야. 네. 아니요. 아까 행복하다 했나? 그러면 즐거운 백수. 즐거운 백수. 아, 힌트 때문에 더 헷갈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힌트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우주팀, 우주팀. 멋있는 백수. 멋있는 백수 정답입니다. 아~ 멋있는 백수 아니 멋있는 백수가 왜 어떻게 꿈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멋있는이 돈 많고 네, 이럴 줄 알았지. 약간 좀 그러세요? 그 그냥 통합적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돈이 많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백수인데 멋있는. 아. 폼나게 사는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아, 그걸 못 맞춰서 이렇게 또 해냈습니다. 네, 여기 뭐 사태가 좀 일어났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수습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주팀이 벌써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와, 이거 옥한산성 문제라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첫 번째 칸 바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저희가 멤버들한테 평소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증거죠. 아, 팀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네. 제가 보기엔 다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찍은 거 같은데. 자, 그러면은 다음 마지막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소녀팀 분발해야 돼요. 네. 자,
자, 바로 마지막 문제. 이것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아, 요거는 조금 이게 사, 여기 제가 직접 보고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과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인데요. 아, 연정 테마입니다. 연정. 아, 어렵다. 연정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바로 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다. 원정님은 푸시면 안 돼요. 푸시면 안 됩니다. 네. 본인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본인들의 문제인데 본인들이 몰라요. 당황스럽습니다. 자, 연정. 나는 요즘 혼자 숨어서 땡땡땡땡땡 개인기를 연습한다. 아니, 혼자 숨어서 하는 거 어떻게 맞춰? 아, 평소에 팀원들에게 잘, 어, 바로 오늘 보다 적극적인데요? 가볼까요? 호텔 대회는 아이유. 틀렸습니다. 네.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어, 아, 여덟 글자. 어, 우즈. 네. 아, 뭐야? 우리 멤버들. 아니야. 아, 힌트를 조금만 주면 안 돼요? 너무, 아, 다섯 너무 어렵죠. 본인은 알고 계세요? 연정님 알고 계세요? 아, 오늘 전체적인 문제가 자신들도 모르는 그런 문제인데. 어, 힌트 안 듣고 바로? 네. 어. 우리 팀장님 목소리. 어? 다섯 글자. 네, 다섯 글자. 아. 다섯 글자요. 그거 아니에요?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네. 다섯 글자. 네. 우리 팀장님. 사람이에요? 여덟 글자죠? 아, 제가 일곱까지. 네, 맞습니다. 힌트 될까요? 아, 네. 힌트. 정답 한번 받아볼까요? 아, 본인도 봐도 되죠. 네. 네. 다른 문제 보죠. 사람인가요? 아, 아, 네? 6. 사람이겠죠? 다섯 글자, 여덟 글자. 아. 다섯 글자.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글자를 말씀드릴게요. 빨리! 아, 그래! 아, 이 굉장히 컸어요. 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바로 갈까요? 빨리 말하기 계속. 정답입니다. 빨리 말하기! 정말 빨리! 아, 원래 빨리 말하기 없지 않나요? 빨리 말하는데 왜 굳이 혼자 숨어서 연습을. 어, 이미. 네. 특기 같은데, 특기? 어, 특기예요, 이제는? 네. 연습 안 하고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빨리 말하는 거 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굉장히 느리게 말하고 있는 건데. 네네네. 조금 빨리, 그러면. 더 빨리 말할까요? 오! 되게 빨라요. 조금 빨리. 오늘 그러면. 말이 빨라서. 오늘 이 그 게임돌림픽 소녀대전을 좀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게임돌림픽 소녀대전 우주소녀. 가볼까요? 게임돌림픽 소녀대전 우주소녀. 네? 진짜 빠르네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연정님 제가 좀 정보를 들어봤는데 연정님께서 그렇게 또 고음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제가 뒤에 좀 이렇게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그 연정님께서 이 고음으로 모닝콜을 한번 팬분들께 그래서 팬분들이 조금 지각하지 않고 일찍 일어날 수 있게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네, 거기에 사실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저희가. 네, 이걸 살짝 네. 봤는데 네. 이게 사이트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팬분들께서 들을 수 있도록 천상계 사람의 귀도 녹인다는 고음소녀 연정의 고음 모닝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여기 천장이 날아갈 정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네. 뭔가 이제 모닝콜이니까 너무 또 시끄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약간 속삭이듯이 제 해보겠습니다. 제 재량으로 지금 하면 되나요? 네, 바로 제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아, 좋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사실 앞에는 약간 간지러운 목소리인데 뒤에가 훌라가네. 네. 아. 원래 여러분부터 높이려고 했는데 또 너무 시끄러울까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닝콜이 좀 시끄러워야 되긴 합니다만은 또 팬분들 입장에서는 연정 씨의 그런 고운 목소리 듣고 바로 잠에서 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대1 상황이에요. 한 점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 제가 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가 진행이 돼서 2대1이거든요. 네. 따라보겠습니다. 지금 힘내셔. 소녀팀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아,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뭘까요? 그지 말고. 액션이 초반이잖아요. 액션이 자, 이번 문제는 은서의 TMI입니다. 은서의 TMI. 은서, 아, 요거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요거는 쉽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이거는 빠르게 정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상이 가는데요. 아마 팬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 있다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은서의 노래방 애창곡은? 어? 액션?